이 영상을 보신 분들, 영상을 보시고 오신 분들은 50짜리도 해드린다. 뭐 집이 지금 날아가는 것 같은. 이제 앞으로는 바닥에 전체를 다 아연판으로 완전히 마감을 해서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기존보다 훨씬 좋아졌는데요? 아, 그런가요? 예,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벌써 딱 느낌이 이쪽만 키우고. 그죠. 전기세들 때문에 이제 부담을 많이 가지시니까. 그 다락이 좀 낮다 하시는 분들은 저걸 좀 더 높게. 그겁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이대로 이제 주택 기준에 맞게 제작해서 가져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이대로도요? 네. 그냥 신고를 그냥 주택으로. 함께 가볼까? 네, 안녕하세요. 가볼까입니다. 자, 오늘 충남 당진입니다. 평화하우징. 자, 여기는 뭐 불경기가 없다고, 뭐 경기가 왜 안 좋은지를 모르겠다고. 일단 지금 녹막한 채가 지금 붕붕 떠다니네요. 야, 이거 좀 이런 모습도 보니까 뭐 집이 지금 날아가는 것 같은. 지금 이게 지게차에 의해서. 안녕하십니까. 대표님이네요. 아, 그냥 누군가 했는데. 대표님이라고 직접 운전도 하세요? 예. 얘가 지금 오늘 촬영할. 예,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달이라고 하죠, 아달이. 어떻게 지금 도착했는데, 마침, 이렇게 농막을 좀 옮기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느라고. 예, 아유, 다시 이제 정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가볼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근데 대표님 아까 지게차를 또 몰고 있으니까. 네. 또 엔지니어 그런 느낌이. 1인 다역을 하셔야 되네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멀티.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의 요게 소개할 농막인데, 이거는 지금 반다락이요? 네, 돌출 다락형 모델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예, 이제 바깥으로 1m가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조금 1m 넘지 않도록 돌출 다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지금 처마식으로 저렇게 또, 예. 야, 이거는 또 괜찮네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많이 보고 다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못 봤었는데, 한 300까지 나왔을까요? 지금 1m 조금 안 되고요. 위에. 아, 위에는 한 30전 가까이. 그죠? 그러니까요. 가까이. 예. 이 제품의 네. 장점이 이제 출입문이 옆에 있어서. 아. 기다림, 해가림 역할을 좀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출입문이 이쪽에 있구나. 예. 요 밑에 있으면은, 예. 아, 비가림, 해가림. 예. 여기다가 뭐, 시래기 같은 거를. 네, 넣으셔도 되고. 넣어도 돼요. 예, 뭐 세탁기 배관을 빼서 세탁기 놓으실 공간을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래도 되겠네요. 예, 세탁 크지만 않으면. 안에다가 놓으면 이제 울림 때문에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시고 고심하시는데, 밖에다 여기다 놓으면 비도 안 맞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까 들어서 봤는데 모델들이, 디자인들이 다 다양하네요. 예, 고객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조금씩 수정해서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던 그 비둘기집이라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무슨, 그 까치집 뭐. 그리고 이 녀석은 또 똑같은 모델입니다. 외벽은. 아, 예, 외장은 메탈 사이딩인데 같은 제품인데 디자인만 좀 다르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똑같은 디자인. 예, 고객이 이제 이렇게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깔끔한 느낌. 예, 깔끔해요. 이게 현재 지금 제작 중에 거의 마감은 다 안 된 거고요. 거의 다 마감이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유. 자, 그리고 이쪽도 지금 제작 예. 중에. 예, 예.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평화호징은 불경기를 모르겠다. 아, 그렇잖아요. 왜 경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다. 대충 알겠는데 진짜예요? 예, 아직까지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가성비? 아니면 그런 것 같습니다. 튼튼하고요. 비용도 비싸지 않게. 마음 씀씀이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자, 이 녀석이 그러면은 3 곱하기 6. 아, 그러면 위에 전고는 저기 다락이? 네, 3400이 정도 됩니다. 아, 3400. 알겠습니다. 3400. 요 마감 같은 경우 여기도? 네, 메탈 사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색상만 바뀐 거고. 예. 위에는 다락이고. 예. 여기는 거실. 그리고 요 하부에. 예. 이 보통 여기 아연
요 모델은 지금 아연 그 마감이 안 돼 있고요. 네. 이제 출고하시는 제품에 한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바닥에 전체를 다 아연 아연판으로 완전히 마감을 해서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저 끝에 있는 게 지금 아연 밑에 아연 철판입니다. 예, 그 중간 중간 다 비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전체를 바닥 전체를 다 아연판으로 막아서 보통 다 잠깐 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맞죠 저거? 네, 그게 이제 아연판으로 막고 있죠. 아, 요거요? 아, 이렇게 이게 막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하신다. 네. 이게 보통 이렇게 그냥 다 중간 중간 다 비어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비어갖고. 여기 이제 단열재가 충전이 될 겁니다. 아, 여기에 또 단열재. 예, 단열재 100T가. 100T. 단열재는 그럼 보통 많이 인슐레이션 많이 하는데. 네, 인슐레이션. 바닥 전체 벽 천장 전부 다 인슐레이션으로 단열하고 있습니다. 그 두께를요? 네. 그러게요. 저렇게 하면 아무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습기라든가 뭐 냉기 이런 게 오르는 거를. 오, 이거 희소식입니다. 여기가 출입구인데. 아, 여기가 그럼 화장실인?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쪽도 창이, 다락에 창이 있고. 아, 여기가 콘센트가 있는 건가요? 예, 열선이랑 콘센트가 같이 있고요. 수도 배관에 열선이 보이시죠? 수도 배관 여기를 네, 잡았네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오수, 하수 배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농막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정화조, 전기세 이런 거는 별도 비용이 그렇죠. 예,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6평의 농막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거가 아닌, 그죠? 그렇죠. 어디까지나 농막인데 이걸로 살아도 되는 분들, 그러니까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예.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건축법에 맞게, 준공 기준에 맞게 비용이 조금 올라가지만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조금 더 부피 좀 더 성질 키워가지고, 그죠? 예. 소형 주택식으로. 예, 예. 이대로 이제 주택 기준에 맞게 제작해서 가져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이대로도요? 그냥 신고를 그냥 주택으로 아예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법에 맞게 단열이라든지 이런 기준의 건축법 기준에 맞게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열재 이런 것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하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아, 일단 아까도 그랬지만 이게 좋은 거 같네. 혹시라도 이거 방화문인지 아니면 일반 방화문이고요. 이제 준공 기준하게 되면 단열 방화문을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기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조금 어둡습니다. 아, 조명이 안 들어온다 이거네요? 예. 아, 조명 켜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사방으로 창이 이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 그렇게 어둡지는 않고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이제 싱크대. 예, 싱크대. 이게 구조가 좋은 게 이렇게 싱크대가 있고요. 옆에 이제 냉장고라든지 수납장을 나란히 놓으실 수가 있어서 구조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기존에 나갔던 모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기존보다 훨씬 좋아졌는데요? 그런가요? 예, 지금 재질도 그렇고 얘도 대리석 쓴 것도 그렇고 여기는 일단 장판을 기본으로 쓰셨고 아까 봤던 창에 이거는 또 인덕션 하이라이트이고 예, 하이라이트이고 수전 있고 딱 6평에 맞게끔 그러니까 여기도 타일로 돼 있어요. 네, 타일로 다 바꾸셨네요. 근데 이제 원하시면은 타일이 아니고 이제 그 알루미늄 아연 보드로 해서 이쪽을 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 아, 여기 이게 다락 올라가는 거 커먼 있어. 아, 그렇지. 여기가 다락 있었구나. 아, 다락인데 하나 이제 흠을 잡자면 너무 이제 층간이. 예, 좀 간격이 넓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이제 완만한 경사를 원하시면 방향을 저쪽으로 해서 조금 더 계단 한두 개 늘려서 완만하게 제작도 가능하십니다. 아, 화장실에 오 이렇게 온수통이 큽니까? 예전에 50짜리가 아니었었죠? 예, 예전에는 이제 기본은 30리터인데 그죠? 예, 유튜브 찍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영상을 보시고 오신 분들은 50짜리를 해드린다. 그냥 일단은 저희 말씀을 다 드립니다. 50m 원하시는지, 30m 원하시는지. 가는 것도 큰 거 원하지 않으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튀어나오면 보기가 안 좋고 하니까. 그렇죠. 아, 그러네요. 안에 이제 수납장도 들어가 있고요. 수납장 있어요? 일단 여기가 변기 있고, 세면대, 거울. 아, 이건 샤워할 수가 있는 거고. 수납. 그쵸. 이게 꼭 필요하죠.
작은 물품들이며 배수구가 지금 가운데 있는 건가요? 예. 이쪽으로 오면은 구매 다 잡아가지고 물이. 예, 그렇죠. 구매해서 물구매 잘 맞춰서 흐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흐를 수 있게끔. 전면에 이제 픽창을 둬가지고 좀 더 안에가 환하고 개방감이 있도록 제작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픽스창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벌써 딱 느낌이. 함께 가볼까? 열릴 수 있게끔. 이쪽은, 개방감 열리는. 발코니 창으로 기본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쪽 기본 이제 이중창에, 외창은 로이 그린 유리로 해서 단열도 좋고, 밖에서 안에 훤히 보이지 않도록, 빛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아, 밖에서는 또 안 보여요? 좀 덜 보입니다. 완전 안 보이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전체 우리 지붕이 지금 박공 지붕이 아니잖아요. 네, 다락은 박공을 하게 되면 이제 좌우가 좀 낮아질 수 있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여기만 그냥 이렇게 안에 실내만 예, 예. 예, 이렇게 잡은 거고. 전체적으로 바뀌었네요, 지금. 조명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LED 등을 써서. 아, LED 등이에요? 네, 전부 LED 등입니다, 100%. 혹시 단열은 지금 벽체, 뭐, 바닥, 천장. 벽체 두께는 지금 180T 정도 되고요. 단열은 100T 정도. 바닥 단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T. 100T. 천장 단열은 220T 정도 되고. 220T. 천장 단열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들어오면, 이제 좀 선선하고 오후에 들어가면 좀 따뜻한 온도 차이가 좀 납니다. 단열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게 농막이니까 농막에 맞게끔 하신 거. 만약에 이제 주거는 이제 건축법 중국 기준에 맞춰서 중국 기준에 맞추면은 더 비용이 조금 더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상승할까요? 만약에 난 이연습용이 그대로 좀 생활하고 싶다 그냥 농막이 아니고 건축법에 맞춰 제작을 한다고 하시면 뭐 중국 이적 기준으로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그래요? 많이 그런 분들도 꽤 계시다고 하니까. 네, 요즘 많이 계십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거 한 3-4평 좀 더 늘리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추가를. 예. 여기가, 여기 일반 뭐, 수납할 수 있게끔. 예, 예. 여기는 옷장이네, 그러면. 예, 그런 식으로. 코트 같은 거 하나, 조그만 청소기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군요. 여기 이제 요거를 두 칸으로 나눠서 전자레인지로 넣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드리면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전자레인지 냉장고 여기다 넣으면 되고, 그죠? 전자레인지는 물론 이제 동선상 저쪽에 놓으면은 보통 이제 냉장고 작은 거 쓰시니까 위에 전자레인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보통 목록들은 그죠 여기 있구나. 이난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리난방. 이난방이요? 예, 이쪽 저 따로 이쪽 따로 해서 이난방으로 분리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컨트롤은 여기서 하나로? 예, 1층에서는 이걸 하고요. 다락은 별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 이쪽을 안 쓸 때는 꺼놓고. 그렇죠. 이쪽만 키우고. 예, 맞습니다. 그쵸. 전기세들 때문에 이제 부담을 많이 가지시니까. 예, 이것도 괜찮다. 이거 통째로 다 통으로 했으면은 저거 전기를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예. 쓸데없이 한 거니까. 이제 위에 그래도 한번 달아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자, 올라가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올라가려고요. 네. 이게 농막을 했을 때 3.6이지 않습니까? 네. 자, 가격이. 이 모델의 경우에는 1,7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1,700만 원. 하차, 모가세는 별도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 아연판까지 해드리는 걸로 해서 50m 무상 AS 맞죠? 무상 업그레이드까지 포함된 금액. 50m 온수기통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점이 바닥에 이번에 아연에 다 판넬을 다 해가지고 막는다. 예. 막아서 습기 냉기는 거 안 올라오게.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원하시면은 또 바깥쪽으로 빼가지고 또 간격을 좁게 해서. 저는 그래도 크다고 상관없네요. 예, 연세 있으신 분들만 좀 불편하시지 뭐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네요. 여기도 창 있고 여기도 전기 난방으로. 이거를 비스듬해서 이렇게 됐구나. 물구배 때문에 위에가 좀 높고 뒤를 조금 낮아서 물이 뒤로 흘러갈 수 있게끔 돼 있어. 빗물 같은 거 고여 있으면 안 되니까요.
보통은 이제 창을 앞뒤로 내서 환기창 개념으로 많이 쓰시는데 네. 옆쪽으로 가끔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 저쪽으로요? 예, 다 가능하십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살리고 세 군데 가요? 아니요. 이제 요거를 저 옆으로 얘를 뒤쪽을 측면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십니다. 이거 딱 주무시는 공간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죠? 밑에는 거실 겸 식탁 놓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밑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굳이 여기까지 안 올라도. 네. 농막이 이제 좁다 면적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뭐 물건을 놓을 곳이 좀 부족하니까 우회단 한쪽에 뒤쪽으로 다락 뒤쪽으로 물건을 놓고 수납장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모습이지. 짐 같은 거 갖다 놓고 하다 보면은 저 다락이 좀 낮다 하시는 분들은 저걸 좀 더 높게. 그겁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좀 더 네, 이쪽 비스듬히 해가지고 이게 3.2잖아요? 3,400이거든요. 아까 3,400이었어요? 예. 근데 이걸 좀 더 높여서 한 50cm 정도 높여서 그죠 올릴 수 예, 있잖아요. 예, 가실 수도 있습니다. 4,200까지는 안 되는 건가요? 가능한데요. 그잖아요. 이제 그 이 다락 높이 제한이 있어요. 1m 50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와 여기서 50cm가 더 높아지면은 어이 그게 더 낮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안 되는 데가 있다 보니까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 그게 또 제한을 받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네, 네, 저상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가능이 있어서 그런 거 확인하고 나서 네. 난 그래도 3,400보다 한 4,000으로 그냥 높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비용도 더 추가됩니까? 예, 네, 비용이 좀 더 늘어나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높게 자재가 그렇죠. 있어요. 자재가 더 들어가고 네. 예. 나무 뭐 지지하고 하는 힘은 전혀 문제가 없을. 예, 예, 예 튼튼하게 맞습니다. 예. 성인이 매달려도 튼튼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이사이가 이제 조금 요거 이제 거는 뭐 어린 아이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많이 촘촘하게 해드립니다. 그쵸, 요 반 합 반만 잘라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그것도 돈이 더 들어가나? 아니, 그거는 그냥 그렇죠, 그렇죠. 우리 손주 녀석들 때문에 하는 거니까 예. 일단 이제 잘 봤습니다. 내려가서 인사하고 야 많이 달라졌구나. 나 요번도 농막이라길래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요. 확실히 그 형님 느낌의 농막인데요. 예전 거보다 왠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형님 농막. 그러니까 여기 위에 전구만 4천만 해도 실내 이런 느낌이 아까 얘기했던 형님 농막 딱 형님 농막으로 해도 되겠죠? 예. 아니 전에 만들었던 농막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예, 또 고급스러워졌고 근데 이쪽은 뭐가 또 있네요? 단층형이랑 지난번에 유튜브 촬영했던 모델이 다른 분들이 주문하셔가지고 이게 이건 단층형이고 이거 단층형 아 예전에 소개했던 게 이거요? 네, 내부 다락형입니다. 내부 다락형이요? 네, 밖에서는 지금? 다층형으로 보이는데 눈 열고 들어가시면 이제 다락형. 예전에 받은 게 제가 이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아 얘한테 미안한데 그러면은? 얘보다 훨씬 좋아졌다겠는데요. 얘가 얘가 근데 동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동생 이게 형님과 동생 이렇게 비교하기만 안 되는데 아 그래 이 느낌이야. 화장실 사이즈가 또 큰 건 아니죠? 이게 지금 맞아요? 지금 똑같은 36에 네. 높이도 3,400이고 이거 높이가 3,300입니다. 아 3,000. 높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얘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난번 그때 1,500이었었죠? 작년 가격 동일입니다. 1,500만 원. 동일 안 올렸어요. 예, 예. 다락도 좀 전에 봤던 형님 농막이 더 컸고 좀 더 높고 넓고 이 녀석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700이요. 부가세가? 별도입니다. 예, 별도. 이러니까 형님 맞네. 자, 1,700이고,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늘려서 주택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 그런 거는 자세한, 전화하셔가지고, 그죠?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